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는 비전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저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란 사명감으로 10년 가까이 찬양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창한 한국어 실력뿐 아니라 찬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차진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흥겹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외국인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밝은 모습에서 찬양하는 이들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세대와 국가가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외국 청년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원하는 살렘 워십입니다. 살렘 워십이란 팀이 다양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달하면서 워십이란 개념을 조금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도 조금 익숙하지 않는 그런 장양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지난 2015년 지하철 안에서 찬양하던 모습이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됐고 이후 국내 교회와 찬양 집회 등을 돌며 다양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팀원들은 나이지리아, 케냐, 우즈베키스탄, 미국,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은 평신도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고 또 이제 일터를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국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일본 등 해외 선교지에서도 찾으며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갑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찬양 콘서트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살렘 워십.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도 어느새 함께 어울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그 어우러지는 전 세계 하나라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런 기쁨의 그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렘 워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라는 비전 안에서 앞으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